자, 그러면 곱게 미친 김감독 나와 보시죠. 오늘 할 내용을 잠깐 요약해 주면 먼저. 댓글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 알겠는데 누가 왜 그랬는데 뭐 이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은 안 될지라도 짐작하실 수 있는 어떤 단서를 약간 얘기해 드리고요. 근데 오늘 다는 얘기하지 않고 일종의 예고편처럼 얘기하고 제가 다음 주에 영상으로 담아서 아, 김빠진 얼굴들이야. 다음 주에도 나오신다는. 그렇게 됐어요. 다음 주 분량까지 확보해 놓는. 아, 그렇게 됐어요. 영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벅차요. 자. 일단 요약. 예, 요약본. 금방 빨리 가겠습니다. 초스피드로. 예, 초스피드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그들은 무엇을 감추고 싶었나? 1. 예. 첫 번째 감추고 싶었던 거는 좌회전이다. 예, 좌회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두 가지인데, 사실은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들이 감추고 그들 싶은 건, 감추고 싶었던 거첫 번째가 좌회전을 했다는 것이다. 예, 좌회전이다. 좌회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8시 30분경이에요. 예. 여기서. 8시 30분에 지금 세월호가 저 맹골 수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이때 항로를 보면 그전 항로를 포함해 갖고 135도로 그러니까 딱 들어와서 남해 쪽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내려오다가 180도에서 135도로 각을 잡고 쭉 135도로 유지하다가 이 부근에서 5도씩 두번 변치면서 145도로 간다. 병풍도에서. 예, 병풍도에서. 이게 정규 항로랍니다. 이게 정규 항로예요. 예.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 여기서 뭐그 얘기를 입증하는 얘기인데 이전 항해사 인터뷰가 있거든요. 짧으니까 금방 듣죠. 연구소를 진행하게 되면 135도나 나와요. 그러다가 이렇게 쭉 오다가 병풍도에서 145도를 꺾습니다. 우회안으로. 예. 오케이. 여기에서 이제 그 그런데 3등항에서 박한결이가 얘기할 때그 진술서 같은 데서 보면 135도에서 19, 20노트로 항해를 하다가 조타수에게 145도로 변침 지시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자료에 나오더라고요. 정상적으로 했다는 거죠. 135도 가다가 145도로 했다. 예. 그러니까 전 항해사 얘기와 똑같고 원래 항로와 똑같죠. 그게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월호가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예. 이게 세월호입니다. 좌측 여기요? 상단.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가족대책위가 이번에 복원한 영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정부 데이터만 보면 헤딩값을 보면 여기가 똑바로 갔다고 38분부터 나오고 있는데 이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135도로 각을 잡고 가는 거에서 계속 왼쪽으로 가요. 가다 보니까 이 정규 항로에서 1km 위쪽에 가 있습니다. 여기서까지 거리가 1km나 떨어졌다는 거죠? 예. 맨날 다니던 길인데.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자기 진술과 어긋나는 거죠. 13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좌회전으로 길게 오고 있어요. 이미. 예, 이미 오고 있어요. 그게 끝나고서 이제 좌회전을 쭉한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첫날부터 나와갖고 사고 5분 전을 얘기했던 그렇죠. 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출렁이는 거. 출렁이는 게 나온다. 이렇게 두번 출렁이고 여기서 크게 돈다. 제가 이제 넘버링을 다뤄왔는데, 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척을 이렇게 좌표를 찍어 놨어요. 이게 해외 AIS 데이터하고 겹치는 곳이라서 그 정부 좌표를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찍고 봤을 때도 보면 이 전체 좌표들이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 파란색만 봐도 되죠, 여기. 예, 계속 왼쪽으로 가요. 이렇게 꾸불꾸불하잖아. 똑바로 오지 않고. 예, 계속 왼쪽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에서 2번, 여태까지 좌회전을 하면서 쭉 오다가 갑자기 여기서 한 큐에 8도 이상을 우회전해 버립니다. 이건 정부 그 자료에도 나오는 거니까요. 예, 헤딩 값이 130도에서 138도로 우로 확 꺾어 버립니다. 이게 이첫 이상한 지점이었고요. 우회전을 하고 나서 곧바로 연속 동작으로 좌회전 후 우회전 하면서 2번에서 3번 위치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얘기했던 게 다 이게 바로 지그재그를 했다는 거죠. 예, 여기가 누락 구간이 바로 여기서 또 공교롭게 좌회전을 하는 지점에서 딱 끊는 누락 구간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네, 그 다음 3번에서 4번 위치를 보면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똑바로 가는 위치에서 다시 4번 위치가 왼쪽에 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좌회전 우회전 연속 지그재그를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얘기고. 예, 똑같은 얘기고 두 번 했다는 거고. 예. 그러면서 이제 배가 틀죠. 여기서. 예, 여기가 드디어 대회전 구간인데 사고가 난 지점이죠. 요 지점. 예. 지금 우리 계속 주장하는 거는 이렇게 꼬불꼬불 오다가 여기서 크게 오른쪽으로 틀어서 돌았다. 예. 사실 좌회전을 넣지 않으면 이 배의 좌표들이 계속 왼쪽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좌타 성분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좌표들이 제가 가이드라인 붉은 점선들을 계속 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보시면 이게 없으면 사실 그냥 똑바로 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붉은색 점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직진했을 때의 방향이거든요. 그걸 본다면 직진하지 않고 계속 왼쪽으로 또 왼쪽으로 또 왼쪽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좌로 갔다 오로 가고 좌로 갔다 오로 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좌표들이 계속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지그재그 운항을 하면서 그게 조금씩 왼쪽으로 더 가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항적이 이번에 밝혀졌지만 레이더에서도 역시 좌로 가는 게 이제 확실히 밝혀졌죠. 마지막 확 돌기 직전에 레이더에서도 빨간색 보이시죠? 이렇게 크게 돌았다는 거죠. 예. 근데 공교롭게 감독님이 주장하던 마지막 크게 대회전했다. 레이더에도 나온 거예요. 예. 예. 근데 여기서 보시면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바로 제가 하얀색 박스를 제가 쳤는데요. 이 하얀색 박스가 지금 AIS가 정보가 발표한 AIS가 누락된 구간입니다. 딱 보시면 좌로 가서 크게 도는 구간이 없어진 거죠. 고기가 딱 마침 누락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검찰 공소장은 그런데 최초로 나왔던 AIS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를 했죠. 예. 저도 공소장은 이번에 입수해서 읽고서 사실 약간 깜짝 놀랐어요. 개인적으로. 원래 처음에 주장했던 대로 135 유지하다가 145, 그러니까 135에서 143번, 그다음 145 한 번, 두 번에 걸쳐 정상적으로 변침을 시도했는데 그것을 그 조타수한테 이리만 잘못을 범했다. 잘못은 자기가 해야 될 걸 이리만 잘못을 범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지 않은. 그렇죠. 135, 140, 145 이런 변침 과정은 변심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전혀 없는 거죠, 이 안에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놀란 점이 그건데요. 8시 48분경 이 공소장을 보시면, 131번 보시면 135도 19노트로 유지했다고 지금 공소장에 써 있잖아요. 8시 48분경 135도 19노트로 유지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공소장의 내용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 정부 자료만 봐도 딱 나오는데, 그때 8시 48분경 되면 이미 140도, 헤딩값이 140도에 17.5노트로 속력이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이 검찰의 공소장 자체가 실제로는 선원들이 주장했던, 선원들이 이렇게 했다고 주장했던 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공소장이네요. 그렇죠. 아까 박한결 주장을 잠깐만 돌아가서 보시면 거기서 박한결도 잘못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걔도 135도에 19노트라고 얘기가 아마 나올 텐데 19에서 20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대로 공소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때 이미 초반에 레이더 자료도 보고 모든 항적 자료를 다 확보했어요. 검찰이요?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런 공소장이 그런 공소장이 나왔어요. 두 번째 감추고 싶은 것은 280도 대회전이다. 예. 이건 계속 얘기했죠. 예. 우리가 진짜 가까운 시간에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배가 이렇게 뱃머리가 왼쪽을 보고. 예. 이 화면상 왼쪽을 보고 둥둥둥 떠갔다고 했는데. 네. 보고 난 레이저 항목을 보고, 그리고 CNN에서, CNN 보도, 그리고 둘라이스의 찍은 영상 다 보면. 예. 배는 정반대로 얼어치고 있거든요. 한 바퀴 쭉 돌았기 때문에 사실은 140도에서 280도 대회전을 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감추고 싶었던 것은 이거다. 예. 280도 대회전이다. 예.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버전인데 감독님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AIS도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레이더도 그렇게 보이고 있다고 사진도 그렇게 보이고 있고 CNN 보도도 그렇고 그걸 밝혀내셨죠. 감독님께서 잘하셨고요. 자.
초기에 해양 심판을 검경 합동사무가 1리틀로 해서 그 사고가 나고 나서 한 이틀 사이에 그거 항적들을 다 입수해갖고 이제 봤는데 막상 4월 21일 날 해수부가 AS 항적 발표할 때는 이 레이더를 왠지는 모르겠는데 배제하고 선원들한테 유리한 이 AS 항적만 발표해 버렸죠. 네.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검찰이 선원들을 기소를 한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예. 그리고 나서 처음에 감독님이 이거 아닌데 방향 그랬더니 거기 납침판이 고장 났을 거라고 하는 얘기도 법정에서 나왔었고, 그렇죠? 예. 납침판이 고장 난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또 밝혔죠 저희가. 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저번에 부산 선장님도 그렇지만 많은 그 배를 타셨던 분들이나 혹은 그런 분들에서 이미 이거 말도 안 된다. 여기서부터 10노트로 표류한다는 게 아닌 건지 말이 안 되고. 네, 말이 안 되고. 배가 이렇게 해서 삥 돌다가 삥 돌았으면 이 힘에 의해서 돌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갑자기 떠내려간다는 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걸 알 분들은 이미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AS가 조금씩 고쳐지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정부 내에서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게 있던데 이 지점, 요 밑에 오른쪽에서 아래로 도는 요 지점이 급선의 시점이 아닌가, 이때부터 사고가 난 게 아닌가 하면서 이쪽에 대해서도 또 의견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설명할게요. 8시 51분부터 표류가 되려면, 요 전제 조건이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냐면, 이 시점, 화살표 가르쳐 준 이 세월호 요 시점에서, 누락구간 바로 앞에 시점에서, 배가 많이 기울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측 저 세월호 시점에서, 우측, 오른쪽 도는 3시 방향 쪽 세월호 시점에서 엔진을 꺼야 되고, 그래야지 여기서 표류했다가 성립이 돼요. 네. 여기서 네. 배는 많이 기울고 여기는 엔진이 꺼져서 여기서부터 두둥둥둥 표류했다. 됐다. 그래야지 그 선원들도 조치 취했다 이런 게 되는데 네. 의심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단 말이에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러고 난 상황에서 예, 그 다음에 커튼 뒤에 사람. 커튼 뒤에 있는 남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AIS에 익숙한 사람들이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말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등장했냐? 없네? 예, 이제 그걸 다음 주에 그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AIS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니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들고 나온 해법이 무엇이다. 그리고 그 해법을 통해서 보건데 그 해법을 제시하는 쪽이 바로 이걸 덮으려고 하는 그 커튼 뒤에 남자들이 아니겠는가.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단서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눈치 빠른 분들은 그걸 보면 그들의 힘을 이렇게 그들이 한 어떤 등장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인 정황을 보면서 어떤 힘을 갖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온다. 사이즈를 볼 수 있다.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사이즈를 보면 눈치 빠르신 분은 충분히 짐작하시지 않을까. 그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통됐는지를 잘 보면 무슨 힘을 가지고 있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그렇죠. 그들이 누군지 추정할 수 있고 네. 그 추정한 곳에 정확한 명칭을 말함으로 해서 김 감독은 다음 주로 끝나는 거죠. 아, 궁금하네요. 하긴 추정까지는 할 수 있어도 누구라고 특정할 수는 없죠. 우리 본 적이 저는 있어서. 구체적인 단서만 드릴 거예요. 팩트만. 네. 단서만. 뭐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다하다 예고편까지 하는데, 다음 주가 기대되네요. 늦은 김 감독,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다음 주에 얘기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사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이게 고위침몰이라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가, 어떤 이유로 왜 했는지. 그거를 다 답해줄 수는 없고. 그렇죠. 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걸 우리가 그거, 클리어하게 얘기해 줄 그렇죠. 수는 없겠죠. 그거를 추론하는 단서? 네. 그 중에서 극히 일부를 발견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까지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 감독한테. 제가 보기에는. 누가 왜 했다는 말이냐까지 네가 다 말해봐, 그럼. 네. 아니, 김 감독이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혼자서 누가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혼자서 미친 듯이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네. 무리한 요구다. 하지만 또 한대잖아. 생각해보니까 깜빡이고 퀴즈를 안 냈어요 오늘. 아, 퀴즈 또 하시려고요? 이제 퀴즈 그만하세요. 아니, 퀴즈를 내줘야 돼요. 미국에서 요즘 난리가 났잖아요.
브라운이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네. 죽었죠. 이제 여섯 발 총을 비무장 상태인데 경찰 총을 맞고 죽고 그리고 4시간 동안 그 자리에 그냥 방치가 돼가지고 퍼거슨 사태가 일어났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백인과 흑인 사이에 뿌리 깊은 불신 때문이다.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다. 흑인 대통령 안에서도 이건 해결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탄식도 미국 사회에서 나오고. 근데 오늘의 퀴즈는 이겁니다. 미국의 백인 사회가 이 흑인들을 교묘하게 차별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제도요? 제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무거나 하나 되면 되고. 제가 왜 이렇게 상관없는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퀴즈를 많이 내냐. 네. 그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메일로 와요. 다 스팸 네. 처리하죠. 근데 근데 제가 이런 우리나라랑 상관없어 보이는 퀴즈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래서 이 고개를 들어서 밖을 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보편적인 건지 이 세계를 이렇게 둘러봐야 된다고. 우리가 겪고 있는 요 시대 네. 여기 익숙해지면 안 된단 말이죠. 아 이게 비정상적인 거구나.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항상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럼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건지 보편적 기준에 맞는 건지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나 우리나라에서? 끊임없이 이 상황에 익숙해지지 않아야 된다. 이 상황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다.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이런 퀴즈를 내고 있다는. 훌륭하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